그쵸? 근데 아저씨, 내가 손 보려고 벼르는 사람이 왜꼭 아저씨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? 뭐 재발저리인 사람이 있나 보네? 의사, 의사 선생 어디 갔어? 수술실은 선생님이요? 알고 있었어? 예. 네. 그분이 저를 수술해 주기로 하셨는데 헝클을 냈었거든요. 수술실 선생님이 도망 안 가셨으면 저 지금 좀 많이 회복됐을 거예요. 그분이 하셨어도 제가 죽을 운명이었다면 제가 원한 같은 걸 왜 갔겠어요? 왜 그렇게 놀라세요? 우리 중에 귀신이 있댔지 그게 한 명이란 소리 우리 큰형님이 안 하셨잖아요. 여기서 제일 무서우신 분은 형사님인데 왜 형사님이 제일 착한 줄 무서워하시죠? 봤어. 선생님도 봤어, 그지? 어? 내가 수술복 그랬던 환자들 다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. 대신 다른 선생들이 수술하는 바람에 서정만 그러면 진짜 악마였어. 당신이야. 강서와 정관이 당신한테 원한이 있어. 서정문이 나와 정관이한테 원한이 있고 이 자식은 당신을 사이에 두고 나와 정관이가 서로 싸우기를 그러다 죽이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아? 결국 이거 내가 잡았던 게 진짜 서정문이었다는 거 아니야? 방이 나와요. 선생님 찍어봐. 바깥이 나오면 두 사람 새처럼 날개들이죠. 내가 하지. 아저씨가 왜요? 나랑 정갈이 이렇게 만든 게 저 여잔데 아저씨가 왜요? 당신이 빨리 해. 못하겠어요. 선생,
우리 아들이 당신 기다리고 있어. 내가 아까 경고했었지. 살고 싶으면 절대 아저씨 믿어선 안 된다고. 7시 되겠어. 수술 몇 시라고 그랬죠? 10시. 우리 아들 호딘이 이제 어떡하죠?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 하면 나 도착할 때까지 수술 미룰 수도 있는데. 당신도 이제 수술실 앞에서 날 기다리던 보호자들 심정 충분히 알았지? 전화 한 통화만 쓰게 해달라고. 얼마나 많았어. 나 서정문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어.